Hey guys! Welcome to our interview with K-pop rookie group MVP. Unfortunately, we weren't able to fly all the way to Korea to conduct the interview ourselves, but the good people at Subculture Entertainment were nice enough to pass along our interview questions to the boys. Let's get to know MVP a little better. Interview! MVP! 안녕하세요, MV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VP에서 우유 보컬을 맡고 있는 기택이라고 합니다. 네, MVP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마티형 강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VP에서 소우 보컬을 맡고 있는 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VP에서 랩을 맡고 있고 노란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라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VP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형 담시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VP에서 퍼포먼스와 반음이라고 맡고 있는 PK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MVP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진입니다. 일단은 처음에 강한이 형 이미지가 초반에 굉장히 좀 달랐어요. 처음에 되게 어렸었고 처음 봤을 땐 그랬는데 갑자기 올드맨이 되는 바람에 영에서 올드로 그냥 갑자기 되는데 올드맨이 되는 바람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근데 영혼이잖아요. 마음만큼은 마인드만큼은 이제 영하게 산다. 노인은 아니지 이제 가이지 가이. 저는 시온이 인상을 말씀드릴 건데 시온이는 처음 봤을 때 키가 180이 넘는 줄 알았어요. 네 첫인상이 엄청난 포스가 느껴졌었고 살짝 배우 느낌이 나는, 진짜 뮤지컬 배우 느낌이 나는, 진짜 코트도 막 쫙 입고, 진짜, 아, 남자분 형이겠구나. 노안은 아니지만, 네, 되게 인상이 좀 셌어요. 그래서, 아,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했는데, 되게 얼룩하네요. 빵! 지금 얼룩하네. 오신이었습니다. 네, 지금 되게 귀여운 이야기네. 혹시 얘기해요? 저는 이제 기태기 형, 네, 기태기 형 첫인상이 되게 셌어요. 다른 멤버들도 똑같지 않았어요? 아, 되게 없어졌죠. 키가 좀 커가지고 되게 한카스. 딱 처음 봤는데 이 오리스마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때 근데 제가 가죽 자켓을 입고 왔어요. 동남자. 아이돌 라이트 동남자. 그날 뭔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자켓 입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비신하다가. 근데 첫 인상과 다르게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겉모습이랑 이제 속이랑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겉모습 똑같은 거네요. 아니죠. 첫인상이 이렇게 되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해야 돼요. 네. 예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PK 친구 첫인상을 얘기할 건데요. PK 친구가 이제 처음에 저를 봤을 때 안녕. 그때 어쩌그랬어. 안녕. 약간 떨어져요. 난 PK라고요. 내가 여기 메인 댄서. 진짜로 저 자리에. 저 자리에서 그랬는데,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고 그런 친구구나 했는데 좀 알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정말 팬들이 이제 아는 그 반전 매력 있잖아요. 무대 아래에서는 이제 막 장난기도 많고 가끔 이상해 보일 때도 많은데, 네, 정말 반전 매력을 가진 친구 같아요. 네, 저는 저희 막내 시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인상이 어땠냐면 근데 첫인상이 좀 늦었어요. 맞아. 첫 연습 때 늦었어요. 첫 연습 때 2시간인가 늦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자를 이렇게 진짜 이러고 푹 눌렀었거든요. 이러면서 들어왔었어서 굉장히 처음에는 좀 아, 이 친구 되게 좀 막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인가? 그런데 알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고 형들한테 잘하고 아주 애교 많은 친구입니다. 지금 제일 빨리 와요. 나 지금 맞아요. 강한이 형 다음으로 바로 와요. 제일 빨리 와요. 근데 제가 처음 진짜 왔을 때 2시간에 늦게 왔네요. 네. 아마 제가 4시까지 출근이었는데 6시에 문 열고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살짝 그 그냥 놀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오자마자 바로 추더라고요. 그냥 바캉스 느낌으로. 네, 저는 윤희 형 첫인상이 처음에 이제 귀엽고 이제 좀 안안해가지고 저보다 되게 어려 보였어요. 아니에요,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아 보였다. 작다는 거죠 뭐. 저보다 어려 보여가지고 제가 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형이기도 하고 의외로 형이기도 하고 의외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 좀
어깨가 많이 넓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유니는 이제 쌍둥이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너무 이제 쌍둥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너무 쌍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지니 보고 비니라고 하고 비니 보고 지니라고 헷갈렸던 적이 많은데 이거 진짜 우리 멤버들 다 공통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또 밥을 먹었는데 머리 색깔이 좀 비슷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한번 또 헷갈렸어요.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만큼 너무 쌍둥이여가지고 익숙해요. 그래서 너무 쌍둥이. 그 연습할 때 똑같이 이제 흰 티를 입어요. 근데 쌍둥이가 흰 티를 입는데 이제 뒤에서 보면은 몰라요. 똑같아요. 둘이 이제 춤출 때 이제 입는 옷도 완전 똑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스타일이 비슷해서 키도 똑같고 체형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못 알아봐요. 처음 보면 첫인상이 그거 잘생긴 우리 쌍둥이 이미지였는데 지금도 여전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단점보다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장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평생을 이제 함께 같이 해왔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같이 이렇게 이제 쿵짝을 하고 이제 장난을 잘 맞추고 있는데 합을 맞추고 합을 잘 맞추고 있는데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형들은 의지를 안 하는 거야. 아, 하죠. 아, 해. 비니가 하죠. 쌍둥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쌍둥이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있자면 이게 있네. 이제 밥을 먹을 때 같이 돈이 나간다는 거. 이미 굉장히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야. 중요한 문제지. 이거 정말 단점을 말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네. 추가 선배님이죠. 네. 네. 장수 아이들의 표본이죠. 퍼펙트맨. 네. 퍼펙트맨. 저는 아무래도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시아준수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롤 모델이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드래곤 선배님을 굉장히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곡을 본인이 쓰시면서 무대 위에서도 많이 플레이를 하시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 V의 B 선배님의 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롤모델이 B 선배님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B2B 선배님을 이제 정말 제 마음을 좀 움직이는 노래를 해주셔서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어떤 게 움직였어요? 힘들 때도 괜찮아요라는 노래도 들으면 위안이 되고 이창섭 선배님 CEO 노래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봄날이 좀 좋으니까 아이스 콘텐츠 네, 저는 이제 엑소 선배님의 중에 그 카이 선배님을 정말 룸으로 정말 생각하고 하고 있고 또 몬스텍 선배님 중에서 주원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춤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박재범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고 J-POP 네, 좋아하고요. 그리고 음악 스타일은 이제 알렌 워커를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니가 그렇게 팝을 좋아해요. 네. 본명이 이제 박영진인데 팝영진이요. 팝영진. 노래를 팝밖에 안 들어가요. 진짜.